한 두어 주 전에 몽턴에 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주일학교에서 쓴다고 그래서 제 노트북을 갖다 놓았는데 아마 누가 창문을 열어놨던가 봐요. 비가 많이 들이쳐서 그게 아마 흠뻑 젖어가지고 며칠을 두는 바람에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제 아내가 자동차 키와 집 키와 모든 키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고 그걸 타이핑을 해서 교회 큐티방에 제가 메일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컴퓨터가 또 고장이 나서 제 데스크탑이 고장이 나서 결국은 처음으로 말씀 묵상을 못 올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해프닝을 그 잠깐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축사도 준비를 해 놓았는데 컴퓨터에 들어 있는 축사를 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오는 바람에 또올 수밖에 없어서 원고도 없이 제가 축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해프닝을 경험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한 개인에게 이 짧은 기간에도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일들이 많은데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기에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나.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그 배경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2년이 지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운전을 하면서 왔습니다. 또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만 3년 되는 시기더라고요. 저보다 1년 먼저 오셨던데 이제 오셔서 더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인들 그거 다 기억하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후회하면서 앞으로는 잘 우리가 섬기고 또 자매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서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더잘 서가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딱두 개의 공동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본질상 같습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 공동체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가지는 아주 두드러진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 중심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고 관계 중심적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관계 중심적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근데 이 관계 중심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성도 필요하고, 지성도 필요하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세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성도 세워가지만, 많은 경우 소통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민교회를 저도 20몇 년을 지내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영성과 지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많은 경우 보면 소통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걸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곧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이루려면 이 소통은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신뢰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콩을 파치라고 해도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소통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소통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굉장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몽턴 소망교회에 와서 2년을 지냈는데 이 2년 동안에 개척교회 2년이니까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언제 25주년이 될까?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까? 막 그런 의문도 드는데 이 몽턴 소망교회에 와서 이 2년 동안에 19가정이 떠났습니다. 개척교회에서 19가정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숫자가 많으니까 19가정 그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 참 많은 가정이 떠나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인들도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그만큼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참 잘 서왔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소통을 이룸으로써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우리 교회도 서올 수 있었거든요. 또 헬리픽스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또 교회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자매교회이잖아요. 정식으로 자매교회를 맺지는 못했지만 아직 그렇게 형제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소통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과 성도들 또 성도들 상호 간에 이런 아름다운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여기 보내드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년 우리 창년 예배 때 헬리팩스 교회 최병필 목사님도 꼭 오셔야 된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년에는 제가 초청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꼭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형제 자매지간을 맺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있는 멋진 교회로 함께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